말씀은 기도할 때와 찬송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년이 채 되지 못한 그때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께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 뜨겁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퀴는 얼마나 극심했던지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퀴를 피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을 때였습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보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위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데 힘듭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정치적인 상황도 힘들고 또 박해까지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하면서 참 많은 따뜻한 말로 위로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와 함께 아주 실제적인 삶의 어떤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같이 이렇게 균형 있게 보는 그런 관점이 참 필요한 것은요, 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한 이런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신다면은 이 야고보 사도가 주신 말씀은 믿는 자의 삶의 어떤 모습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수만 가지의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아주 조그만 부분에 좀 초점을 크게 우리가 돋보기로 보듯이 그 부분만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어떤 두 가지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그리고 찬송해야 될 때. 여러분, 이 고난의 때, 이 고난의 때에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면서도 명쾌하게 말씀하시죠. 고난당하면 기도해라.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겪기 싫어서 많은 종교를 또 많은 어떤 미신적인 행위들을 하고 또 나름대로 조심하고 또 고난 없는 삶이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다른 것은 이 고난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운이 없어서 어쩌다가 모두가 당하는 고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고난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고난이 무엇이냐?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확성기가 뭡니까? 조그맣게 얘기해도 크게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목소리로 조그맣게 얘기하지만 확성기로 얘기하면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저 대문 밖에서 지나가는 우리 장사하시는 분이 이 확성기를 들고 얘기하잖아요. 갈치가 왔습니다. 갈치가 왔습니다.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갈치가 왔습니다. 그러면 조그맣게 얘기하는데 그 방 안에서 빨래하시고 요리하시던 분이 다 듣는 거예요. 이게 확성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하니까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게. 야, 좀 들어라.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좀 들어야 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이 확성기 들고 크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크게 말씀하시는 확성기의 소리가 뭐냐?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실수로 고난이 왔다고 생각하는 자책감에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인생은 정말 후회뿐이죠. 인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후회라. 날마다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때 저렇게 할 걸, 저때 저렇게 할 걸, 아 이때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오늘 고통을 당하는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들 누구 원망한다기보다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고 이렇게 자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막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다시 말해서 고난 당한 이후에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나이다.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던 사람을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몰아내려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던 내 삶을 돌이키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이 고난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난은 일순간에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밀러도 기도 응답을 뭐 몇만 번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의 정직한 고백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죠. 30년 동안이나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30년 동안 기도하면서 나는 내가 변화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는 거죠. 기도에는 공짜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게 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귀한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할 때와 찬송할 때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사실 점진적인 겁니다.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고난이 주어졌을 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상황과 형편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얼굴이 까매요.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근심이 가득한 분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불꽃 같은 눈동자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을 지금 다 살펴보면 지금 근심이 있는 분이 있어요. 저는 제 세상에서 쉬운 일이 점쟁이 같아. 힘드시죠? 그러면 다 맞대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뭐 이게 대충 얘기하면 스스로 슬슬 얘기하기 때문에 뭐 얘기하고 싶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왜 거기 왔겠냐 이거죠. 그렇지만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근심이 가득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왜 이렇게 근심이 많으십니까? 하면은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근심 안 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그렇게 말썽 피우죠. 공하라는 공부도 안 하죠. 남편이 요즘에 뭘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정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나를 사람들이 사랑해 주지 않고 자꾸 저 흉을 보고 건강은 약해져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헐떡헐떡거리게 되고 내가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애 둘 있는데 그 둘도 다 지금 또 공부도 안 하고 결혼했는데 애도 없고 제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와서 얼굴이 까마죽죽하고 근심이 가득한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많아서 근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누구나 있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러나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될 두 가지 사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많은 사례를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이 두 가지 기도의 때를 만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확실히 붙들고 오늘부터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병들었을 때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어떤 질병에 걸리면 우리가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 작은 질병도 있고 큰 질병도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어떤 자리를 가도요 제일 화두는 건강이에요. 건강. 이런 약 먹으니까 좋더라, 저런 약 먹으니까 좋더라, 이런 운동하니까 좋더라. 산에 가면 참 재밌어요. 등에다가 막 소나무를 등 두들기는 분이 있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 당나귀에 춤추시는 분도 있고 뭐 거꾸로 걷는 분도 있고. 왜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부끄러움쯤이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슨 약을 못 먹겠고 또 무슨 운동을 못 하겠습니까? 그냥 건강이 우리의 화두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 100% 건강합니까? 여러분, 아픔이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죄를 졌나? 내가 뭐 잘못했나? 여러분, 믿음 좋은 목사님도 큰 병에 걸릴 수 있고요, 교통사고로도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 좋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장로님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질병에 걸린 걸 마치 귀신에 들린 것, 뭐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벌받은 것,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질병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질병을 우리가 이 죄의 결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도 책망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 나은 이유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질병에 딱 걸리면 당황합니다. 아, 드라마에서 나오던 그 질병이 나한테 오다니 너무너무 당황해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삶의 회의가 찾아오고 이게 뭔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너무 집중할 필요 없어요. 오만 가지 이유에서 질병이 올 수 있다고 하지만 한 가지 명쾌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거 붙들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이유에서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병에 걸렸으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어떤 분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홀로 힘들면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기도 많은 집사님들 초청해서 기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은 큰 병에 걸렸는데 감춰요, 감춰. 이 질병이 기도로 고칠 수 없다는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밖에 보지 않아요. 만약에 내 질병을 낫게 하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약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디든지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낫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질병에 걸리면, 여러분 가족이 질병이 있으면 당황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어떤 역방향으로 기도만 하면 된다는 사람도 문제예요. 난 기도만 하면 되겠지, 약도 쓰지 않고 병원도 안 가겠다, 이것도 너무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름을 바른다는 게 뭡니까? 약을 쓴다는 겁니다. 소독 효과를 내고 또 상처를 아물게 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약도 병원도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렇지만 여러분 또 하나 알지 않습니까? 약 쓰고 치료받는다고 병원 간다고 다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치료는 우리가 하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치료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그 약의 효능이 더 나타나게 하시고 수술하시고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손끝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신다면 병 걸렸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하늘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간증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한 분 한 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의술로는 또 의사의 판단으로는 벌써 돌아가셔야 될 수많은 분들이 지금 생존해 계시고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 낫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도 그런 치료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질병에 걸린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이자 가수였던 토니 폰테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부귀 영화 또 명예 그런 자랑거리 때문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신앙에서 떠나서 정말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정말 끔찍한 사고를 당합니다. 두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일곱 개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파열이 됩니다. 그래서 의식불명이 됩니다. 이제
죽어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때 깨달은 것이 뭡니까? 회개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본인은 의식이 없는데 그의 아내가 먼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세상 부귀 명예 자랑거리 쫓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돌이킬 기회를 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평생 정말 유명인으로서 돈 많이 벌고 잘 살 줄 알았는데 1초 만에 그 인생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목사인 아버지가 달려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목사인 내가 자식 교육 잘못 시켜서, 신앙 교육 잘못 시켜서 이렇게 됐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눈물로 이 기록에 보니까 3시간 반을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3시간 반을 아들 몸을 붙들고, 의식 없는 아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의식이 돌아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망 없다던 그가 얼마나 빨리 치유되고 치유되는지 다시 나와서 가수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그 많던 세상의 유행곡들을 부르지 않고 그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 부르다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불러드린 전설적인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이 교통사고라는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는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았을 텐데, 이 고난 때문에 그는 그 이후의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질병이 내게 다가왔을 때 이 질병으로 인하여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으로 인하여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이 질병과 기도로 맞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남겨진 인생들이 정말 다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고백으로 멋진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신앙인이 뭔지 아십니까? 질병에 걸리지 않았고 죽을 위기를 넘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인정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저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병이 없어도, 문제가 없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이제 구역 식구 가운데 아픈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질병의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뭐가 나옵니까? 회개 기도가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내 죄 때문에 온 질병이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또 하나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받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의 교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구역 식구들이 질병이 있어요. 가족이 구역 질병이 있는데 내 문제처럼 기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구역 식구를 모시고 왔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순간 착각이 일어나요. 아픈 분은 이분이 아니라 이분 같아요. 이분은 안 오는데 이분이 울더라고요. 이분이 낫기를 바라는 믿음보다 이분이 더 낫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더라니. 이게 도대체 뭔 조합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분의 질병에 대한 그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이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병에 걸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질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천 가족 가운데 질병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주변에 삼겹줄이 되시기 바래요. 두 겹, 세 겹 둘러싸서 그분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로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큰 문제를 얘기할 때 처음 우리 독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뭘까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엘리야의 시대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엘리야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뭐 모세, 이사야 이런 인물이죠.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비까지 내렸던 위대한 기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기도로 도전했던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산 같은 문제였어요.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려야만 하는 그런 문제, 도무지 불가능한 문제, 이것도 엘리야는 기도로 풀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산 같은 문제라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우리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가 배고플 때 같이 배고프고, 우리도 어떤 모욕을 당하면 화가 나고, 힘들면 지치고, 육신이 약화해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지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로데나무 아래 가서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굴 속에 숨어서 나오지 않기도 하고요. 이만하면 족합니다, 저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피곤할 줄도 알았던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그런 엘리야지만은 그가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릴 수 있었던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그 이유는 성경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엇을 했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많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는 많은 문제를 당해요.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아, 이 문제가 왜 왔을까? 나 감당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 이 큰 문제, 이 큰 재정적인 문제, 이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기업의 문제, 이거 내가 어떡하지? 너무나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비를 내려드리고 불을 내려드리는 기도 제목 앞에선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하나 돌단을 쌓으며 시작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해요, 이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사람,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성공적인 예배가 된 사람은 그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가 오늘 되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내 세미한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짐 가지고 오늘 예배당 나오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 말씀 듣고 오늘 문제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들을 때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할 때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서 주님 이 문제를 맡깁니다 하고 다 내려놓다가 집에 갈 땐 하나같이 다 찾아가고 가더라고. 다시 너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왜 다시 찾아가고 가느냐 이거예요. 예배의 성공자는 문제는 맡기고 사명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고민과 번민 속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재물이 뭡니까? 우리가 물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재물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수고한다고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이 뭡니까? 우리가 재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산 재물, 영적 예배, 산 채사로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왜 문제가 커 보입니까? 내가 살려고 하니까 커 보이는 거죠.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게 커 보이는 거예요. 오늘 물질 문제가 있어요. 내가 천년 만에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 물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될 운명이라면 그 물질의 문제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빚이 좀 많아요, 그죠? 빚 가운데로 겨뤄가는 목사와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면 빚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끌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갚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신. 무슨 말입니까? 우리 물질 문제 왜 사로잡혀서 끔찍하고 고통고 잠 못 잡니까?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니까 천국과 지옥만 보이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만. 우리가 정말 내일 우리가 중대한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다면 한번 이런 지혜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너무나 큰 문제, 너무나 끔찍한 문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살까 너무나 갈피를 못 잡는 오늘 근심이 있다면, 일주일째 잠 못 이루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 생명이 오늘 밤 끝난다면 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짊어졌던 수만 가지 문제 중에 99.999%는 눈처럼 떠나갈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오늘 찬양처럼 죽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 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영혼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문제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회복이고 우리의 기도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문제 때문에 간절히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자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천국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영적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육신의 문제에 문제를 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 떨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비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근의 문제는 우상 숭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은 겁니다. 불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를 내리는 게 중요해요. 불을 내렸던 엘리야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한 번 기도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주님이 대충 기도해도 비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곱 번이나 기도해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열왕기상 18장 42절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일곱 번이나 기도해요. 여러분, 때로는 응답 안 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닌가비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은 한 번에 떨어졌는데 비도 한 번에 내려야 되는데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해볼까 하는 게 일곱 번이에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요단강 물에 나아만 장군이 일곱 번까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앞에 포기하고 쳐보던 문제들, 기도하다가 관둔 문제들 수첩에 몇 문제나 쌓여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원천 가정 여러분, 수년 전에 기도했던 제목들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아, 아닌가 봐요.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네요. 이제 기도 부탁도 하지 않아요. 그러지 마시기 바래요. 언제까지 이 문제 해결받을 때까지 끝까지 한번 기도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일곱 번 기도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포기합니까? 왜 문제 해결을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얻는 유익이 아직 나에게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우리는 문제 해결보다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이 문제만이 아닌 다른 문제들의 해결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야고보서 19장 마지막 절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 어떤 큰 문제, 질병을 놓고 기도하라고 쭉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구원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케 하는 이런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왜 복음이냐면 우리 육신만 낫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부유케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예수님의 복음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청지기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모든 비유를 다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는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수만 가지 질병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수만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면서 우리는 천국을 회복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취직 못하는 거, 학교 떨어진 문제, 질병에 걸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얼마나 애간장이 높습니까? 우리 부모님, 형제자매가 아플 때 얼마나 미안하고 슬픕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평생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이 이제 좀 효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일찍 병에 걸려서 숨을, 가쁜 숨을 몰아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 좀 연장시켜주세요. 얼마나 애달픕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육신은 다시 좀 나을 수도 있고, 질병은 좀 회복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물질도 조금 회복될 수 있어서 우리가 물질로 좋은 것으로 효도할 기회는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의 천국과 지옥의 문제만큼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문제보다 더 애달게 우리는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우리 가족을 구원했던 우리 성도님의 간증 얘기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정말 벅차오르고 좋았습니다. 이분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는 가정에 이제 와서 처음 신앙생활하고 우리 원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됐습니다. 가장 그 마음속에 정말 근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 친정 식구들 구원하는 거죠. 오빠들도 예수 안 믿고 우리 부모님도 예수 안 믿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15년 전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너무나 조급한 마음에 매일같이 쫓아가서 간절히 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드디어 어머님의 입술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마지막 증거까지 얻게 되는데 그 가족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마지막 어머니 임종하기 15분 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입술에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본인도 놀랬지만 오빠들이 더 놀란 거예요. 드디어 미쳤구나. 제가 실성을 했구나. 어바바바바바 그러니까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야 엄마가 돌아가시는 슬픔이 너무 커서 드디어 미쳤구나.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15분 동안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 숨이 넘어가시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밀려오는 평화가 있는데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보고 찬송하고 어머님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보내드리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버님이 또 돌아가시는데 역시나 아버님도 주님을 미리 영접을 시켜드렸어요. 구원의 확신을 시켜드리고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는데 의학적으로는 이미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맥박은 심정지가 다 돼버렸어요. 제로. 근데 또 살아나시고 또 뭐 한동안 숨을 못 쉬시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임종을 병원에서 임종한다고 해서 내려간 게 수차례인 거예요. 근데 계속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제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 아니 너무나 놀랍게도 6명 6인실이 있는데 제일 빨리 돌아가실 분이 상태가 제일 좋은 거예요. 눈도 뜨시고 답도 하시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하니까 고개를 흔들어요. 네.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이틀 후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이틀 후에. 역시나 그 딸이 아버지 손 붙들고 일주일 내내 그 곁에서 일주일 내내 구원의 확신 신겨드리고 가까운 교회 목사님 모시다가 기도받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시간 반 동안 아빠 손 붙들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성도가 있는 것이 전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 효도가 뭡니까? 주님 소개하고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 빨리 일으켜 주셔서 몇 년 더 살게 해주세요라고 이런 기도보다 더 소중한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는 그거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절대로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이 고난을 통해서 올해 너무나 많은 선물을 얻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픔에 고난이 왔습니까? 질병이 왔습니까? 이 질병 때문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원에서 뭐라고 말하든지 거기에 너무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한번 단순한 믿음으로 도전해 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종들을 불러서 기도받고 나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 낫게 하시고 고치시고 뭐 그것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기도하다가 보면 이 질병의 이유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잃어버렸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천국이 환하게 비춰지게 되고 활기찬 신앙생활이 되며 수만 가지 얽혔던 문제들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질병도 떠나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오만 가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오늘부터 하십시오.
이제 당연하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그 구체적으로 그 문제 붙들고 한번 기도해보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 문제를 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우리 문제 해결보다 더 기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가 임내송할 때 부르는 찬양,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 다 듣고 계십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붙들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도전하겠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시켜주시고 잃어버렸던 성령의 은사들을 회복시켜주시고 잃어버렸던 사명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첫사랑 첫믿음 가지고 저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그 순수한 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문제 해결될 지어다.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기도, 오직 기도로 도전합니다. 우리 삶의 엄습한 이 절망적인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할 수 없다고 하는 질병이 왔습니까? 인간의 의술은 고칠 수 없다는 질병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까? 주여,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모릅니다. 이 질병이 왜 왔는지, 이 질병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말씀에 병에 걸린 사람 기도하라고 했으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사오니 기도합니다. 주여, 나르는 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오니 주여, 주의 손에 우리의 생명을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의 생명을 맡기며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맡깁니다. 그 어떤 악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여, 주님 손에 생명이 있사오니 그 질병은 근원을 근원부터 뿌리가 뽑히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암적 질병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셔서 다시 새 생명 얻어서 이제 다시 거듭난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질병이, 이 고난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되었다고, 거듭남의 기회가 되었다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온갖 문제를 가지고 짊어지고 왔지만 이 짐에 묶여, 이 짐에 짓눌려 우리가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기도로 이 진리 문제와 도전하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여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살아가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바늘에 서는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때때로 질병이 와서 우리를 당황케 하며 경제적인 문제, 자식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참 피곤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왔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잠 못 드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왜 왔는지, 내가 왜 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끄러워서 고백도 하지 않고 그렇게 묻어두고 살아올 때도 참 많습니다. 터질 것 같은 아픔, 가슴의 아픔들, 이런 신앙적인 영적인 갈등들도 그냥 숨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어두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찾아왔을 때, 상 같은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고난당하기 이전보다 말씀 지키는 삶, 복된 삶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령들 피 묻은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편에 계신 성도님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삶의 문제 풀리는 건요 일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면 모든 게 풀릴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 살아계신 줄로 믿고 찬송하며 돌아가겠습니다.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여러분의 빛을 비추십시오. 내게 비춰라. 어두운 도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신음소리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이루 교통되게 충만하심의 역사심이, 너무 큰 질병에 당황스러워하고 절망하며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수만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고 있었던 주의 백성들, 오늘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하리라 결심하신 무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